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가신 아빠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친정엄마와 초등학교 4학년 자녀와 함께 정말 정말 큰 마음 먹고 24년 만에 미국 여행을 오게 된 써니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원래 한 달간 계획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곳에 4월 말까지 두 달간 앞으로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 새로운 목표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다시 하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작년까지는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었습니다.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휘가 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하고는 항상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좀 고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좀 다시 해보자. 그런데 미국 와 있는 한달 동안은 신나게 놀았죠. 여행도 하고 정말 올랜도, 플로리다 가서 신나게 놀고,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디즈니 월드도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면서 학교도 2주간 휴교령이 내려졌고, 쇼핑몰들 같은 경우도 문을 다 닫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정말 두 가지 감사해요. 이곳에 저는 이모님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없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건요. 예전부터 방송은 하고 싶었는데 저는 가르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준비해서 위기는 기회이다.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저도 이 좋은 정보들을 같이 나누고, 활용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해나가고 개선되어지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자녀 드신 부모님들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정적이시잖아요. 또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공유하려고 해요.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들, 또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들. 내가 영어 발음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영어 회화를 못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것들.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한, 그거에 대한 초점을 둔 것보다는 저는 소통에 초점을 두어서 이 과정들을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학원 다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점수에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 조금 더 편중을 주신다면 저는 아이하고 소통하고 진짜 영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좀 많이 주시고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먼저 무료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교회들, 그래서 운영하는 ES를 찾아보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료 클래스하고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두번 클래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아침 10시에서 12시, 오후 7시, 9시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해요. 유료 클래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4시까지 다 수업이 짜여져 있지만 무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딱 뽑아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도서관들도
이미 수업을 시작한 것들도 있고, 이제 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한다던가, 미리 이야기를 해둬야 되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쫙 보냈어요. 저는 인터내셔널 트래블러인데,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못 가고 있어서 그 수업에 좀 조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미팅을 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수업을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수업이 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로 그냥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도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 계약이 연기되면서 EBS와 에듀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수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도 지금 2주 동안 휴교가 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보내주었어요. 저도 우리 친척이 저한테 그 링크를 해서 보내주었는데요. 보통에는 유료 사이트로 운영되는 곳인데 앞으로 2주 동안 무료 사이트로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와 함께 그걸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영어 단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국에서도 그 사이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세요. 너무 좋죠? 저도 너무 흥분돼요. 우리 아이하고 함께 그 영상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요, 도서관 수업은요, 정말 정말 강추강추예요. 보통 미국 여행 오시면 거리도 멀고 비행기 값도 비싸요. 그래서 2주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오시는데요. 혹시 자녀들과 여행하시다 보면 도서관 수업 한번씩 해보세요. 도서관에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잖아요. 체스 배우기, 케이크 만들기, 요리하기, 또 블로그 만들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와서 같이 파자마 입고,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하고 그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에 구매한 영어 원서, 교재로 아이하고 함께 수업을 할 거예요. 교재가 비싸요, 미국은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서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싼 거 아시죠? 네. 원서 교재는요, 얇아도 막 보통 만 원이 다 넘어가요. 현지에서도 교재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19불 99센트라는 교재를 지난주에 카스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고 하는 카스코 대형 마트에 가서 8불 99센트 주고 책관권을 샀는데요. 그책한 권에는 수학과 영어와 파닉스와 사회와 모든 그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다음 편에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Bye.